카톡 배틀에 소개되는 신차는 출시일 기준 가장 최근의 신차들로 카톡쇼 신차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는 경차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변속기를 달고 돌아온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차로 어디까지 올라가 보셨나요? 경차 무한 도전, 오늘의 주인공 스파크S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차. 네, 오늘의 신차 바로 여기 등재했습니다. 오, 정말 귀여워요. 네보레 스파크S라는 모델이에요. 2014년 스파크S. 기존 스파크와는 다른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변속기를 달고 찾아왔습니다. 젠2 가솔린 엔진을 단 스파크S는 배기량 995cc의 전륜 구동에 최대 출력 75마력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차라는 건데 뭐가 바뀐 거죠? 여기 보면요. 앞에 범퍼도 달라졌고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 거기다가 중요한 거. 이 안에 심장이 달라졌다는 거. 오, 예. 엔진과 변속기가 조금 개선이 돼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더 좋아졌겠죠? 개선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는 그런 제품상의 수치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처절한 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한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이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지리산 노고단. 노고단이요? 4시간 거리. 그러면 저는 이 쉐보레 스파크 S 이 녀석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S의 능력을 보여줘! 자, 카톡쇼 스타트! 아, 나 엄청 힘든데. 잠깐! 아, 지금 어디 가려고요? 절 빼놓으시면 섭하죠. 아, 일단 타요. 아, 저 뉴스하고 있는데 저 혼자 어디 가려고요? 빨리 가죠, 가죠. 그렇게 저도 같이 출발! 봄 햇살을 맞으며 도로를 달리는 기분. 날씨도 포근하고 온 세상은 초록빛. 기분도 좋습니다. 날씨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와.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원래 관광은 묻지마 관광이 제화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목적지 모르고 가는 게 묻지마 관광이네. 그렇죠. 휘쩍 떠나는 계획 없이 휘쩍 떠나는 여행이 원래 재밌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또한 경차의 특권이죠.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는데요. 와 진짜 봄 가고 이제 정말 여름이 오는구나. 아 좋다. 우리 태국군 일어났다.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리산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내일 아침에도 뉴스 해야 돼요. 빨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지리산 노고단. 아니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를 3시간 넘게 지금 경차를 타고 왔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승차감은 어떤 거 같으세요? 난 3시간 동안 이 차를 승차감 일단 난 승차감은 태욱 씨를 보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자더라고. 맞아요. 두 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자면서 아까 침도 흘리는 것 같고 코까지 골면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고 이렇게 멀미나는 차 승차감 안 좋은 차에서는 그렇게 푹 못 자거든요. 디자인을 보자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실내 디자인이 정말 깔끔한 거예요. 이렇게 깔끔한 실내 디자인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도. 아, 공부 좀 하셨네요? 네. 깔끔하긴 한데 좀 단순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경차를 평가할 때 일반 차와 이게 맞비교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값도 싸지 크기도 작고 실용적인데 뭐 꼭 뭐 그랜저라든지 이건 대형차와 비교하면서 아우 뭐 소음도 많고 뭐 흔들리고 차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차에는 경차에 대한 기대치를 대입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 네. 실용성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면서 말이죠.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저는 경차라고 해서 오히려 이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차 한국 1세대는 티코였거든요. 네. 그 티코 생각하다가 이거 타니까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마티스하고도 많이 발전했고요. 1991년 출시된 국내 최초의 경차 티코. 티코는 당시 배기량 800cc에 41마력을 갖추고 탄생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렸죠. 건장한 남자 4명에서 5명 정도면은 들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웠던 차 티코. 연비 또한 리터당 24.1km,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연비를 자랑했죠. 당시 티코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티코란 이름에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으니까요. 티코의 뒤를 이어 출시됐던 다양한 경차들. 그 중에서도 비스토와 아토스는 각각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열띤 홍보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아토스, 비스토 두 모델은 마티즈, 그러니까 지금의 스파크와는 다른 단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08년 경차 관련법의 개정으로 배기량 1000cc의 모닝이 경차 클래스에 합류했는데요. 이때부터 모닝은 본격적으로 마티즈와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모습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귀여운 외관의 모닝, 두 차는 각기 다른 개성을 뽐냈습니다. 2011년 GM 대우가 쉐보레로 브랜드를 변경하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스파크로 개명하고, 여기에 레이가 뛰어들며 국내 경차 시장은 스파크, 모닝, 레이의 신트로이카 시대.